망원경 설치를 완료한 모습입니다. 상악대에다 경유대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반사망원경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죠. 8인치 F5 반사망원경입니다. 초점 거리는 1000mm고요. 이 망원경은 켄코의 SE200N이라는 망원경인데요. 스카이워처에서 만든 8인치 F5 망원경과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제 켄코에서 수입할 때 추가 검수 조건을 요구해서 더 이제 검수 절차가 강화된 그런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신 무게가 상당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플레이트도 이 일반 빅센 타입이 아니라 로즈만드 스타일 지금 플레이트가 올라왔죠. 제가 이 플레이트와 이 망원경 경통 본체와 그리고 이 아이피스까지 무게를 재보니까 여기 지금 저거 있죠? 11kg이더라고요. 11kg을 지탱해줄 경유대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찾다가 한국의 슈퍼마운트 우드 마스터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웬만해서는 크게 감탄을 잘 안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가격 이상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움직일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물론 이제 좌우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걸 완전히 풀었을 때도 한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추시고 이제 가동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프리스탑이 가능합니다. 지금 결코 가벼운 세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또 원하는 만큼 움직이는 경유대죠.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네이버 스토어에도 있더라고요. 슈퍼마운트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있죠. 이 우드마스터가 정말 제가 볼 때 끝판왕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탭이 나 있죠. 여기에 이제 무게추를 연결해서 무게추까지 연결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5kg 이상의 망원경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정도의 경유대입니다. 물론 밑에 상악대가 붙여줘야겠죠. 가운데 부분은 피어입니다. 연장 피어죠. 피어를 왜 달아요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보여드릴게요. 관측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걸 봐야 될 때가 있죠. 올려가지고 올릴 때 피해가 없다면 닿겠죠. 예, 상악대에 충돌합니다. 관측하다가 상악대가 망원경과 충돌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천체 관측이 낮에 하는 게 아니라 밤에 하는 거죠. 밤에 이제 이걸 잡고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예, 상악대가 닿는지 안 닿는지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어를 사용해서 이 경유대에 연결을 해서 올린 모습입니다. 배터리에 뭐가 지금 전원이 하나 물려있죠. 열선에 지금 이제 아이피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레드닷 위에도 지금 예, 뚜껑이 모자가 있죠. 예. 제가 벨크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붙여놓은 모습인데요. 벨크로가 체결돼서 아주 쉽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죠. 이슬 방지용 목적입니다. 한국의 밤하늘은 항상 이슬이나 서리가 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열선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피스가 차가워지면서 렌즈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성에가 끼기 시작합니다. 관측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선을 두릅니다. 포커서가 이 번들 포커서가 아니죠. 원래 제가 이거 사진 촬영을 염두하고 개조한 망원경인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가대가 이 망원경을 무게를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안시용으로 꾸며서 지금 안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삼각대 높이가 이거 완전히 펼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마킹을 했죠. 예. 지금 세 군데 다 마킹을 해놔가지고 거기까지 펼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다 안 펼쳤냐면은 이 망원경이 천장을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있을 때 이 아이피스 높이가 제 눈높이에 딱 맞도록 지금 높이를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천장에 있는 대상을 봐도 제가 뭐 까치발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반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를 조절해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장비를 펼쳐봤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이제 이슬방지용 열선을 부착해서 이제 선을 빼야 되는데 아,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제가 귀찮고 번거로운 걸 정말 싫어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작 후드를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제 관측할 때 이슬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구성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니 8인치면은 차라리 돕소니안으로 구성하지 그러냐 하는 분들 계신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높이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서서 관측하는 게 저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을 때 제 키 높이에 맞게 지금 구성을 한 거죠. 돕소니안 8인치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리를 숙이고 쭈그리거나 아니면 의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의자를 준비해서 안 한다고 해도 그 허리와 관측 자세가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제가 8인치 돕소니안, 10인치 돕소니안, 10인치는 곱스톱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보고 12인치 돕소니안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아 돕소니안은 저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안시 관측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보는 구성으로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성공 때도 제가 구입할 때는 저렴하게 구입했거든요. 중고로 구입해가지고 한 10만원? 예, 1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지금 구입해보고요. 요것도 지금 그 볼트 이 체결부 가공 의뢰까지 해가지고 한 15만원 내외? 예, 그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이게 제일 고가품이죠. 네, 고가임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중고 가격을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관측공사 하시던 분이 양도를 해주셔가지고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망원경 자체는 그렇게 고가 망원경이 아닙니다. 캔코의 SE200엔 지금 아마 70만원 내외일 거예요. 그것도 지금 코로나나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는 50만원 내외면 구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단지 이제 사진용 구성을 제가 하면서 이런 포커서라는 이런 구성이 좀 추가되면서 좀 값이 좀 올라왔죠.